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대단한의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결산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오직 주를 위하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와 영광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와 생명의 중보자, 우리가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고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병을 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이고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가 이제 지극히 쇠약해 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는 요아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제자인 엘리사가 안타까워 부르짖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들, 선지자의 생도들이 50여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떠나가고 엘리사는 안타까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선지자들의 생도에 참으로 가슴을 깊이 울렸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 사람이 한 시대 한 나라의 전력과 동일하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아마 그들에게 공감대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유행어가 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에게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회자된 이야기를 아마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는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마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흘렀듯이 엘리사의 영감이 자신에게 흐르기를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마지막 침상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존재감의 정체가 뭘까요? 저는 명예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대단한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명예와 영광이 뭘까요? 내적인 확신이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번져나가는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의 실체를 그 다음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사인을 하면, 즉 내 마음에 아멘을 하면, 즉 내가 엔터키를 치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케 하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에 화살을 매겨서 동쪽 창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활을 잡아다니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요아스는 꼼짝 못합니다. 엘리사의 죽어가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활과 화살은 전투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과 화살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그 말씀의 화살이 적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활과 화살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 싸움과 승리를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화살을, 승리의 화살을 잡아다니도록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구하면서 자기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이렇게 안수해서 힘을 실어 줍니다. 자기의 손을 그 위에 얹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요아스를 통해서 가도록. 그러면서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시리아, 즉 아람의 그 공격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힘, 승리의 힘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아스가 화살을 잡아당깁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동쪽 창을 뚫고 쌍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화살은 말씀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활의 노래를 지어서 바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이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화살을 들어서, 그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말하죠. 그것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얘기를 듣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누구라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화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화살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이 화살을 통해서 적들을 이기고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집어가지고 에잇! 에잇!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살도 쐈는데 뭐 또 바닥을 칠까? 이 무슨 퍼포먼스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치기는 치는데 이렇게 쳤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사봉 때릴 때 하는 거고요. 싸울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탄식합니다. 아, 왕이여, 당신은 완승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는 승리의 아젠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패배를 모르고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그 확신의 아젠다가 당신의 마음 안에는 없어.
엘리사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그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사꾼이라면 저 사람이 과연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담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각을 바꿔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대조를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이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죠. 배경이 싹 없애버리고 사람만 탁 세워놓고, 혹은 사람 사진만 가지고도 가상적으로 탁 세워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선거 시즌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엘리사와, 엘리사는 누워있으니까 침상에, 그리고 건장한 왕 요아스와 두 사람을 대조를 시켜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판을 짓는다면, 냉전 시대에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만났다면 그 긴장감은 무지막지하게 팽팽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귀까지 한치도 밀리지 않는 팽팽함이. 만약에 희대의 장사꾼 두 사람이 거대한 딜을 한다면 그 긴장감이 팽팽할 것입니다. 조금도 문구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헤비급 통합 타이틀전, 예전에는 그런 카드가 흥행카드였죠. 그런 복싱 경기가 열리는 사각의 링에서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레프리 앞에 서 있는 두 선수의 긴장감은 말도 못하게 팽팽합니다. 기싸움에서 눈빛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는 생각이 분명한 거죠.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다음 세대의 틀을 짤 수 있는 그 만남에서 기가 팽팽해야 되는데 한쪽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무너져 있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엘리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엘리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열정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한치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기왕성한 요아스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미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엘리사는 혼신의 힘을 당해서 병약한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어서 축복하고 격려하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지만, 요아스는 자신의 군사력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그 주제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의지했고 엘리사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엘리사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생애는 제가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기적, 사랑의 이야기. 인 열왕기 하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영감, 그의 사랑과 치유, 그의 말씀의 능력, 그의 승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역사의 유속을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열왕기가 빨리 흘러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천천히 흐릅니다. 사연이 많기 때문입니다. 밤을 다 지새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충만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밤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성경은 이 서사의 흐름이 늦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했고 그의 생애는 영광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엘리사의 그 이야기, 엘리사의 그 믿음, 그의 사랑,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더 이상 전승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다음에 전승이 되어야 할 텐데 전승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다음 세대에 그 여호수아의 영성이 그 기계가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은 갑자기 유속이 또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천천히 흘렀던 그 세월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빨라져서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까지는 11명의 왕이 나오는데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100년이 순식간에 흘러버립니다. 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금하면 역대지략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거기 다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봐도 별 얘기 없을 거라고. 그냥 패턴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세상 눈치 보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언제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 연주자들이 있으니까 억대를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100개를 모은들 최고의 연주자 한 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로 세워진 성도 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롤러코스터 타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시험 드는 천명 그리스도인과 바꿀 수 없을 거예요. 훗날 유럽 디아스포라 교회 백년사를 누가 쓴다면 주룩주룩 내려가다가 한마음교회 대목에서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평에 의해서 그냥 이름만 놓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더우드 아펜델려 이야기를 빼놓고 그리고 쇼도울 얘기를 빼놓고 한국 개화기의 선교사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외국 사람 얘기를 너무나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한마음교회 얘기를 쓰면서 그러나 그 교회도 다 이루지는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아젠다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임 목사는 그러다가 적당히 떠났고 성도들은 그러다가 흩어지고 그리고 약간의 자중질환이 있었더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지근한 마지막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에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과 명예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내가 사나 죽으나. 엘리사는 생명의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나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나 이 사실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가 죽어서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나고 상이 났는데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아마 시체를 뒤지는 것 같아요. 뭐 그때 금립발을 했을 리는 없는데 또 모르죠. 그래서 몸에 어떤 장신구들이나 이런 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마 시체를 뒤져서 훼손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평민들이 시체를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가 갖다가 묘실에다가 던져놓습니다. 동굴 무덤에 갖다 던져놓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엘리사의 시신에 죽은 시체와 뼈가 부딪히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하늘마차에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했어요. 죽음이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죽으니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오히려 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일은 생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더 잘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이들은 나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성경이 잘 안 믿어져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훗날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읽혀졌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홀로 옛날 성경을 찾아 읽는 한 우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리사가 바로 무덤에 이제 묻히고 그리고 그의 뼈가 다른 시체들이 닿을 때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 이야기 에스겔은 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끊긴 구속사 그리고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마른 골짜기에 해골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으며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그 오순절의 환상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엘리사는 사나 죽으나 이것을 꿈꾸었고 그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임종을 맞이할 때 무덤이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주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중보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일곱 번이라도 구원의 화살을 내리치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놀라 도망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음교회는 주님 나라의 전차와 기병입니다. 마지막 제목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미완성 교향곡처럼 끝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엘리사의 그 영성은, 그 영감은, 그 확신은,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다음으로 전승되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전문을 나서지만 세상한 일을 마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고 무슨 싸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승리를 얻게 될 겁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워서? 아닙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인인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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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서 자격이 없는 그들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리점으로, 그들을 유통업자로, 그들을 파발마로, 그들을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생명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윗과 다니엘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전권 대사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정표와 통로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정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통로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죠? 많습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덤으로 생명도 얻고 덤으로 축복도 얻습니다. 잔치집에 가야 전으로도 먹죠, 여러분. 예. 병원에 근무를 해야 백신을 먼저 맞죠. 되게 보니까 먼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면 제일 좋은 고기를 먹죠. 물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강을 정복하고 하늘 창을 열면서 생명의 중보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모델을, 그 본보기를 엘리사에게 배웠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구원의 사역을 잘 계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단하게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선지자, 그의 가정들, 심지어 과부들, 그 아픔까지도 돌보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디테일하게 돌보았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켜냈고 문둥병을 고쳐서 샬롬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푸념하거나 아이고 끝도 끝도 없어요. 끝도 끝도 없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음 시대의 틀을 짰습니다. 생명의 틀을 짰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아이고 돌아보니 참 그렇구나, 속절없구나, 그렇게 할 틈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틀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는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주지만 선생님 중에 제일 머리 좋고 부지런한 분이 시간표를 짭니다. 수업 시간표를 짭니다. 선생님들이 겹치지 않게, 특별활동 겹치지 않게, 공간이 겹치지 않게, 베이비 부머 시대에 1부, 2부 수업하던 때 여러분 이거 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중에도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수업 시간표를 짠다 그랬어요. 아마도 초기에는 교통 시간표도 사람이 짰을 거예요. 열차 시간표도. 그렇죠? 컴퓨터 전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시간표를 짜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데자뷰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생명의 틀을 짜며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마음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역바람을 어떻게 피해갈까? 피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는 생명의 틀을 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이 해줍니까? 한국 정부가 해줍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고요? 무엇이 달라지느냐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하필이면 그 디아스포라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왕의 측근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뭐가 아쉽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필이면 성벽을 세우려고 했죠?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아마 어리둥절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곳에 메시아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빼앗긴 들의 범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요. 저희 어릴 때 교회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봄철, 가을철에 있는 부흥회였습니다. 1년에 두 번 부흥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준비기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강사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 새벽, 아침,
그리고 어떨 때는 점심 때 오후까지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꼬박. 그 말씀을 다 적으면 노트 한 권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붕에, 이 성에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칼칼한 심령을 채우고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닫혀진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달, 두 달씩 기도하면서 길을 준비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그 활주로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애가 마치는 날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죽음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듯이 2022년이 다가올 거고 그럼 우리는 작년에 뭐 했더라?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을 열어갈 생명의 틀을 짜고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을 구하겠습니다. 잘 나갔던 시절 돌아보며 의기소침하는 것은 옛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곤한 내 육신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도의 향을 피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젠다를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승리의 결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참으로 명예로웠습니다. 참으로 영광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옷으로도 이 예수님을 옷 입는 것만 갖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났던 인생을 주님께서는 너는 한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고 한 시대의 전력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학위를 세 개는 따도 스펙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복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권대사라 그렇게 부르겠다 하십니다. 이 시대의 대표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과분함을 제가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면서 하나님 승리의 화살을 쏘겠습니다.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죽음에게 정복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이 그래 잘했구나 생각보다 더 했는 걸 그렇게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영감을 주옵소서. 그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